처먹을 텐데.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내시경이 있단다. 처먹을 텐데. 자, 오늘은요. 천호역이 나와, 아우, 미안해요. 자, 오늘은요. 천호역이 나와 있어요. 천호역 닭곰탕 집인데, 여기는 이제 기사 식당 집인데, 너무나도 유명한 집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아우, 근데 벌써 날씨가 이렇게 추워졌네요. 이렇게 눈이 오다니. 눈이 오는데 내 옆에는 아무도 없고. 뭐, 다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자, 여기는 이제 천호 닭곰탕집 기사님 식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님 식당, 천호 닭곰탕집. 자, 바로 들어가 보시죠. 날씨가 추우니까 따끈한 국물과 함께 먹어볼게요. 자, 이곳은 이제 닭껍질을 이렇게 줍니다. 닭껍질을 시키면 닭곰탕 국물까지 주기 때문에 오늘은 제 매니저와 함께 닭곰탕 하나, 닭껍질 이렇게 시켰어. 이거 넣어서 먹어. 난 정말 이 집에 오면 이 닭껍질이 너무 먹고 싶어서 제가 처먹을 텐데 찍으면서 항상 말했던 그 닭껍질 요리를 진짜 합니다. 제가 전라남도 순천에서 닭껍질 육회를 한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기겁을 했는데 뭐 이거나 육회나 뭐 큰 차이가 있겠어요. 먹어볼게요.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차이가 있나? 삶은 거랑 안 삶은 거랑? 그렇지, 차이 크죠. 맛있다. 맛있어. 전라도랑 서울이랑 무슨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전라도는 음식들이 간이 되게 세고 서울은 음식들 간이 심심한 대신에 감칠맛이 좀 있다고 해야 될까? 아, 왜 기사님들이 찾는지 알 것 같아. 아, 시원하다. 소금 안 넣었어요. 괜찮아요? 간이 딱 좋아. 아까 제가 닭곰탕 두 개, 닭껍질 하나를 무침을 시킨다고 했더니 매니저가 기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많지 않아요? 이러면서. 이게 국밥이 그런 게 있잖아. 말아먹는 사람이 있고 안 말아먹는 사람이 있는데 뭐 약간 탕수육을 먹을 때 찍먹, 부먹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 탕수육이 뭐 찍먹이니 부먹이니. 근데 이번에 내가 유튜브에서 처먹을 텐데 해서 탕수육은 원래 부먹이다. 그래서 양념을 부었더니 논란이 된 거야. 근데 이번에도 국밥도 마찬가지로 따로 먹는 거는 국밥이 아니야. 국밥 따로야. 근데 이건 말아줘야 돼. 이번 것도 논란이 되겠지? 이렇게 해야 국물에, 밥에 국물이 육수가 배서 짭짤하단 말이야. 그래, 맛있단 말이야. 맛있다. 어우, 맛있어. 전라도 쪽에도 껍질을 파는 집이 꽤 있나요? 거기는 이제 닭껍질 육회를 해가지고 껍질을 육회를 한다고요? 껍질 육회 엄청 맛있어. 너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껍질로 육회를 하면 뭐 징그럽다 어떻게 먹냐 하는데 징그럽거나 비리지 않고 참기름으로 해가지고 소금 간으로 해서 되게 새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 처음 들어봐요. 껍질 육회는. 종원이 형이 홍탁집에서 우리 홍탁집 아들이 우리 아드님이 닭곰탕 이거 매번 아침에 짜르잖아. 근데 그 맛이랑 비슷한 것 같아. 질기지가 않고.
닭곰탕이 다른 것보다 일일이 다 찢는 게 인건이 인건비라 그래서 무금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 맛있다. 어떤 것 같아요? 김치랑 맛이 이게 먹다 보니까 이 껍질, 나 일단 이거를 설명 한번 해봐도 될까? 아, 네, 먼저. 이 껍질이 간장이랑 식초 베이스의 그런 양념에 찍어 먹으니까 되게 새콤하고 되게 배가 안 부른데 맛있는 음식을 먹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 이거 살찌겠다, 어떡하냐. 큰일 났다. 단백질은 잘 안 쪄요. 많이 먹어. 뭐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찌는 법이지 뭐. 아, 진짜 너무 해장하기 너무 좋고 이런 추운 겨울날 하필이면 또 눈이 오잖아. 눈이 올 때 정말 생각나는 그런 메뉴인 것 같아요. 이제 서울에서는 닭곰탕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부정적이진 아니라고 돼요. 설렁탕이나 순대국밥은 뭔지 많지 않더라고. 특히나 껍질은 더 못본 것 같고. 맞아, 서울에서 이런 껍질을 요리해 주는 데는 진짜 몇 군데 못 본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맛있고. 오우야. 와, 진짜 맛있다. 머리를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데. 할수록 더 반짝이는 것 같은데. 난 이번에 세척을 했어. 세척을 했는데도 이런 윤택 광기? 윤택? 윤광? 아니 뭐라 그러지? 개기름. 개기름? 개기름이 없어지지 않더라고. 너무 맛있다. 근데 이번에 세척했다는 건 평소에 머리 잘 안 감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과발이다 보니까 신경... 과발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탈모가 좀 있어서. 아, 나 무슨 말 할지 까먹었어. 그냥 먹을래. 진짜 닭곰탕은 뭔가 국물과 함께 이렇게 밥과 닭이 이렇게 같이 딸려올 때 뭔가 단단하거나 질기다면 되게 거부감이 있을 것 같은데 부드러우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 닭곰탕에 따른 순대국밥, 돼지국밥과 다른 점, 더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닭곰탕은 사실 되게 대중적인 그런 닭의 맛에 한국적인 그런 맛이 들어가 있는데 깔끔한 국물 맛이지. 설렁탕은 뭔가 뼈 국물 맛, 사골 맛이 되게 강하고 순대국밥은 그 사골에 순대와 수육을 넣어서 배를 약간 부르게 하는 그런 맛인데 닭곰탕은 정말 남녀노소 좋아할 만한 그런 닭의 육수? 맛 표현이 되게 별로지? 닭곰탕은 닭뼈로 우린 육수인가요? 그렇지, 아무래도 닭뼈랑 살이, 살이 같이 우러지는 거지. 아, 그래요? 살이랑 육수가 같이 어우러지는 거지. 골목식당 봤잖아, 골목식당. 그렇죠. 닭을 같이 삶잖아, 우리잖아. 그래서 그 살을 찢잖아. 아, 그 국물은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쓴다? 여기가 아저씨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러면 맛있다는 뜻 아닌가요? 그게 포인트야.
아저씨들이 많이 있다는 게 맛있다는 거거든. 지금 봐봐. 벌써 시간이 지금 3시 반 정도 됐는데 사람들 이렇게 많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저는 가슴살이 사실 치킨 먹을 때 이거 안 먹거든요. 퍽퍽해서. 여기 가슴살은 이 간장 소스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맛있어요. 꼬들꼬들하고. 퍽퍽하지 않고 소스도 되게 시큼하잖아. 네. 시큼하니까 느끼하잖아. 많이 먹으면 그거 잡아주는 거지. 그렇죠. 딱 그런 거. 김치보다 마늘종이 더 맛있나 봐요? 마늘종 맛집이네. 맛있다. 제가 전라도는 안 가봤지만 여기 김치 간도 전라도 정도로 강하지 않을까. 일반적인 서울 김치랑 좀 다르게 좀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더 맛있어요. 내가 순천 송치마을 돈가스 집이라고 수제비 파는데 오이무침을 준 데가 있어. 맞아. 거기를 먹어보면 너는 이제 이걸 못 먹는 거지. 아, 고기 훨씬 더 세요? 굉장히 맛있지. 안 그래도 봤거든요, 얼마 전에. 겉절이 같은 그. 되게 맛있어. 내가 순천 송치마을 찍을 때는 너무 맛있어서 와와 하면서 진짜 계속 먹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물론 이 닭곰탕도 맛있지만 닭곰탕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이 정도 간 센 거는 센 게 아니구나. 닭곰탕이 굉장히 담백해요. 진짜 담백해요. 와. 너무 맛있다. 이거 오랜만에 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밑반찬도 맛있지? 밑반찬이 맛있으니까 다른 음식도 다 맛있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매니저가 여기를 이제 진짜 자주 오는 곳인데 너무 맛있어서 소개를 해준 집인데 맛있다. 너무 맛있다. 처먹을 텐데. 형은 150개 처먹으세요. 처먹을 텐데잖아. 처먹을 텐데.